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정청래의 이번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뭐 이 상대방에 대한 공격은 안팎의 구분이 없습니다. 자기 안에라도 자기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마구 저격하고 공격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청래는 뭔가 이 잘못된 인식구조, 의식구조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청래의 말은 그야말로 어떤 데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오물을 토해내듯이 마구 상대방의 모욕적인 말을 마구 밭에내는데 이것 가지고 정청래는 오랫동안 자기 당 안에서도 비판을 받아왔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 2015년도에 그 당시에 새정치민주연합,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이 대표였습니다. 2015년도에. 그런데 재보궐, 그의 재보궐 선거에서는 참패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자, 이 정청래도 최고위원이었고 주성영 의원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주성영이가 자, 그 당시에 문재인이가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한마디 하겠다. 선거 패배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냐? 뭐 조치를 재라. 사퇴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한 겁니다. 그러자 정청래가 기다렸던 듯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 치는 것이 더 문제다. 공갈 치는 것이. 바로 옆에 앉았어.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앉아갖고 쭉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자리에서 옆에 앉아가지고 바로 사퇴하지 않을 거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 치는 게 더 문제다. 자, 그러니까 같은 최고위원에게 공갈 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준이야. 아주 저질러 보입니다. 자, 그러자 그 당시에 주성용이가 치욕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다 하면서 바로 사퇴한다고 하면서 벌떡 일어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게 사퇴였습니다. 바로 문재인이 따라서 만류했지만 안 통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정청래의 발언이 문제가 됐던가. 그러니까 이 자는 자, 한두 번이 아니다. 상습법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지도부에서 골성사나운 장면이 연출이 됐죠. 당대표로 불리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독설 이 발단이 됐습니다. 정영호 기자의 리포트 보겠습니다. 재보선 참패 후 친노 패권을 비판하며 공개 사의를 표명했던 주승용 최고위원 문재인 대표의 재차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드렸고 우리 카드가드에서 한 말씀은 선거에 패배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 것도 전혀 꺼내서 곧이어 정청래 최고위원이 기다렸다는 듯 원색적으로 맞받으면서 설전이 오갑니다.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것이 더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정말 치욕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갈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퇴합니다. 또 모두 지도부들 사퇴해야 됩니다. 잠시 뒤 주 최고위원은 운이 안 풀린 듯 문 대표의 손까지 뿌리치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뒤따라 나섰다 머쓱해져 홀로 돌아온 문 대표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좀 과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최고께서 적절한 사과. 정 최고위원은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퇴 얘기 더 이상 하지 말고 당의 단합을 위해서 협력하자라는 취지였어요. 재보선 참패 이후 잠복했던 문재인 책임론과 개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조짐입니다. 연합뉴스TV 정영훈입니다. 자, 연합뉴스TV를 보셨습니다. 자, 이러자 오늘 이 TV 이 조선도 자, 그때 당시 상황을 하면서 앵커가 자, 앵커의 생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앵커가 그 당시에 이 기사를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TV조선도 정말 정청래 이번 어쩔 수가 없다. 자,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재보선 참패로 당은 뒤숭숭했고 개파 간 갈등이 극심했다고 해도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표의 손을 뿌리치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재보선 참패로 당은 뒤숭숭했고 개파 간 갈등이 극심했다고 해도 동료 최고위원에게 저런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치권에서 정 의원은 말을 거칠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이 된 뒤로는 말 그대로 압권입니다.
비꼬기, 조롱, 모욕, 대체로 내뱉는 말이 저런 식입니다. 극성 지지층은 환호할지 몰라도 듣는 입장에선 치욕적입니다. 정청래 의원이 도드라졌을 뿐이지 사실 요즘 여의도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수준 미달 상황이 자주 목격됩니다. 국민들이 덜 부끄럽게 기본적 소양이나 갖춰주길 바랄 뿐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게 오늘 TV조선의 보도였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상황을 보고 지금 다시 수준 미달이다. 정말 정청래는 그때나 지금이나 2015년도니까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년이 지나도 똑같은 행태. 자, 정청래는 그야말로 기본 소양, 기본이 안 돼 있다. 자, 국회의원 중에 우리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의 기본을 갖고 있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서 그래서 국민에게 봉사도 하고 국민을 위해서 헌신을 한다, 사명감을 갖고 이러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아니 군대가 아니라 아주 흉악범,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반인륜 범죄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주한 미 대사관 즉 대사관도 아니고 그 사저에 사제 폭탄을 터뜨려 가지고 사람을 또는 건물을 이 말하자면은 해치려고 했다. 자, 이거야말로 지금 반사회적인 범죄자가 아닌가. 이런 자가 지금 국회가 있으니까 온갖 이 행패를 다 부르고 있다. 그러니 이런 자는 빨리 공동체에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자들이 판치고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청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임위원들 중에 지금 이제 몇 사례를 보여드렸지만, 자, 박주민이나 또는 최민이나 이런 것도 보면 마구 질러대고 과음 지르고, 자, 이런 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국회에 배지를 달고 자 버젓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자기 지지자를 대변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지지자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지지를 하고 또 이들은 그 지지를 받기 위해서 더 강한 톤으로 나서고, 이러니까 우리 국회를 아주 저질로 만드는 당사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당사자들. 자, 그러니까 이 국회라고 하는 것, 정치라고 하는 것, 우리 생활의 양식을 바꾸게 되는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은 곧 우리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자, 입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 또는 우리 바쁜 직장인들, 뉴스 볼 시간 없어가지고 신경 안 쓰고 있는 사이에 세금이 더 오르고 내리고, 자, 이런 규제가 있고 없고, 자, 이런 제도가 생기고 안 생기고, 그게 다 법으로 하는 겁니다. 법으로.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행정부가 그 법을 받들어갖고 이걸 시행했는데, 자, 행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까지, 그야말로 행정부를 옥죄는 법까지 만들어갖고, 대통령의 지금 거부권까지 이 못하게 하겠다. 요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 이 도저히 이 법은 우리 공동체가 지행하는데, 자, 안 된다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은, 그 거부권 행사한다고 계속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게 열이 아니고 100개라도 1000개라도 우리 공동체를 파기하는 법이면 전부 다 거부권 행사해야 됩니다. 그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리입니다. 자기들은 법을 만들면서 그 국회에서 정청래는 자 내가 마음대로 한다. 이게 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법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법사위원장은 뭐 이 질서 유지를 위해서 퇴장도 할 수가 있고 저 이렇게 말하자면 중간에 끼어들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장성들에게 10분간 퇴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그야말로 소란을 일으켜가지고 도저히 회의가 진행하기 어렵다 볼 경우에 퇴장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정청래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퇴장,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 국회니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격을 낮추는지, 우리 국민들이 이들에게 자 연봉 1억 5,500을 주고 자 비서진, 보좌진 9명에다가 승용차, 고급 승용차에다가 온갖 100여 가지, 한 200가지 되는 혜택을 주는, 자, 이런 걸 왜 주고 있나?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지금 밖에 내가지고 저 자기 혼자서도 제대로 사회생활 영위할 수도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무지막지한 이런 형태를 보고 있는데, 이런 자들 우리 공동체의 리더로 또는 결정, 의사결정권자로 만들어 놔놓고 그때서 국민들이 돌아서서 정치 안 돼, 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뽑아준 사람들이 더 문제다. 뽑아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뽑아준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거 때만 되면 선전에 속아갖고 선동에 속아갖고,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엊그제 보면은 국민의힘보다 10%포인트 더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그 임박해가지고 온갖 가짜뉴스, 공작, 뭐 디올백이다, 뭐다,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해갖고 꽉 몰아가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닐까? 정청래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빨리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